백두대간의 장수 영취산에서 시작해서 광양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정맥의 중간지점, 광주 광역시 동편의 입석, 서석, 광석, 귀봉의 선돌 등 4대 석경과 지공과 덕산의 2대 너덜, 그리고 광활한 억새 군락으로 이름이 있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당시에 삼신산의 신을 불러 향연을 베풀 나갈 때 불참해서 등급이 없다는 무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정상에는 오르지 못하고 우측으로 한 바퀴 돈 영상. 1시 15분 915의 장불제에 도착했어. 장불제 해발 900m네. 입석대 1.6. 수말리기로 안양산이 1.2. 시설물 그 뒤에 봉우리도 하나 있고, 서쪽으로 뻗은 능선길하고 함릉들 저 뒤에 도시가 보이지. 장불제에서 바라본 우등산 양쪽에는 방인데 왼쪽 거부터 보죠. 왼쪽에는 방. 1시 34분 장불제 출발합니다. 입석대 없이 여기는 바위들은 거의 다 이래. 이 입석대 같은 그 돌 밑에 돌 박힌 길이 험해. 무등산 주상절리대 올라갈 길이.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급격히 식게 되는데 이때 부피가 수축하며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절리라고 하고, 이 중에 사육각형의 긴 기둥 모양을 이룬 돌기둥을 주상절리라고 한다네요. 서석대까지 500m. 무등산에 자랑거리 4대 석경이 있는데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이렇게 4대의 석경을 일컫는답니다. 1시 51분 입석대에서 뒤 내려갑니다. 조식은 장불제에 되돌아와서 왼쪽 계곡, 23분 계곡으로 하산하는 게 쉼터가 있네. 쉼터는 빈약하지만 인물이 있어. 그리고 원룸 없는 한 중턱길로 2시 20분 석담 갈림길에 왔어. 앞쪽이 확대인 나록바이비실 담겨왔어. 앞쪽에 안양산이 보이는 거. 2시 37분 교공암 갈림길에 왔는데, 그래서 교공암이 20m에 가보고 가죠. 교공암 바로 무등산의 정상인 1186m의 천왕봉 동남쪽 300m 지점에 규봉이 있고, 또 그 규봉 동남쪽으로 600m 지점에는 규봉암이 있는데, 규봉암은 신라의 의상대사가 지었고 그 뒤에는 광석대가 있다네요. 이게 광석대인데 무등산의 4대 석경 중에 하나요. 함정관 무등산 규봉암. 이게 이쯤은 좀 종각이 가깝게 있고, 이는 관찰사 이광석이라는 문각되어 있는 것이다. 2시 43분 다시 규봉암 갈림길에 왔어. 바로 밑에 있는 갈림길 안내가 대부분이 완전히 인버들 들고 굴곡은 없었어요. 인버들 기대가 끝난 것 같아요. 3시 4분 앞에 보이는 능선길이 3시 13분 무등산 주공을 빈 돌아서 3시 22분 790인데 장문제 3.9km 장소 4.5km 쪽으로 광일 목장이고 가는데 앞에 큰 철수가 보고 3시 27분 790 조금이니까 계단이 몇 개 있어. 여운 경사길을 나무 계단이 있고, 아, 30m.
당시에 무등산에서 내려오는 꼬막재하고 만나는 길이에요. 3시 42분 꼬막재 그 휴지석이 있는 데서 서남쪽으로 계속 뒤따라오는 게 우물이 있네. 자, 여기서 무등산 주농사가 여기서 굉장히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삼남군락지를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 경사가 시작되던 데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숲길이었어. 쉼터가 자주 나오네. 관리사무소 2.4km, 여기는 오성원 삼나무 숲길이야. 한 15도 정도 경사지만 박힌 돌길 아주 곧게 나빠. 65 왼쪽에는 지금 배월물이 많이 흐르는데 주택인가 매점들인가 이제 집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한가구는 한장 호텔. 이 호텔 앞에서 꼬막이 한 3.4km. 4시 23분 삼갈치에서 바라본 무등산. 공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네. 휴식터도 많고 주변에 상가 뭐 주차장에서 바라본 무등산. 요 왼쪽 끝이 꼬막지였어. 원행사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4시 35분 여기서 오늘 산행 마치고